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BOZHI에서 나온 닌자고 제품인데요. 이거 생긴 건 풀코 같은데, 그 안경 쓰고 저기 조종하는 프리스트로인가?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해서 좀 해야 하는데, 뭐 레고 제품엔 없는 거고요. 그 독특한 날개 방식으로 만들어서 뭐 비슷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3,000원 정도 구입했는데, 콜 제품이 더 멋진데, 콜 제품하고 합쳐서 이렇게도 합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000원짜리라. 자,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왠지 좀 구닥다리 사는 것 같아. 신제품들도 다 이제 구입하고 있어서 나오면 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블록만 주세요. 뭐 몇 피스 되진 않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볼까요? 자, 간단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거 팔이 좀 바뀐 것 같죠? 왼쪽이, 이쪽이 주황색인 걸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팔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건 붓코 같은데, 위쪽에다가 붓코가 이게 있었나? 자, 이렇게 비행기, 아, 이런 것도 날아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다 날아가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주셔서.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구입하시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블록으로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알이 제대로 나갈까요? 발사! 오우, 제대로 나가. 잘못 만들었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 끼워서 주시고, 자, 이렇게, 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앞쪽에다가 하나 끼워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서, 자, 그 다음에, 자, 앞쪽에다가 요거를 잡아 주시면서 뒤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는데, 좀 불안하죠? 자, 하여튼 뭐 똑같은 블록으로 똑같이 만드시기보다 그냥 뭐 비슷하게 나만의 창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요거 두 개를, 자, 날개 아까 있던 거를 끼우기 위해서요. 아, 끝이 좀 빼축하네요. 좀 손가락이 좀 아프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테크닉 핀 하나 끼워 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끼워서 두 개를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폭탄을 가져다가 나중에 슉 돌리면서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요거를, 자, 가져오셔서 저 맨 뒤쪽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날개 두 개 갖고 오셨어요. 아, 어디다 끼워줘야 되나요? 스바, 아까 그, 이거 있구나. 자, 정신을 못 차려.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날개, 이거 드래곤 날개죠? 드래곤 날개 가져다가 두 개를,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모양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잘. 자, 블록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가고요. 자, 여기다가 데우셔서, 자, 권을 날아다니시는 거 이렇게 제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기대보다는 조금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블록도는 약간 좀 불량이 있긴 합니다. 자, 날개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하늘 날아다니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는, 자, 슈터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 각도 조절되어 있고, 조종석에 한 명, 그냥 뭐 앉으셔도 되겠고, 서셔도 되겠고, 조종칸은 따로 없어.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폭탄이 들어있는데, 자, 톡탄 투하! 슈! 돌려주셔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한 구성인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공룡 날개 구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뭐 가져주신 부모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독특한 아이디어로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귀엽게 생긴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이제 또 닌자고 빨리 신제품들 조립해야 될 텐데,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게 날아가시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